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붕입니다. 지금 좀 늦은 시간이라서 소곤소곤 얘기할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조잘조잘 떠들면서 잘 준비해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제 언리디 윗미 영상에서 가끔 가다가 외국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저녁 안 먹냐고. 저 먹고 들어왔어요. 혹시 그런 댓글이 또 달릴까봐 말씀드렸어요. 화장부터 지워볼까요? 리벤아이 리무버랑 클렌징 워터. 클렌징 워터 완전 크죠? 바이오더 막 센시비오 클렌징 워터인데 엄청 커서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눈은 폰즈 아이 리무버로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리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파리 여행을 다녀와서 여기 이마 부분이 피부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지금 화장으로 덮어놔서 안 보이는데 작은 여드름들이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의 트러블이 난 적은 처음이에요. 파리에서도 샤워기에 그 필터 그거 껴서 쓰고 했는데 아마도 세면대에는 그 필터를 못 껴서 석회수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여행 초반에는 이렇게 트러블 같은 게 별로 안 났었는데 딱 쿠반으로 갈수록 점점 살살살 올라오더니 한국 와서 완전 터졌어요. 면봉으로 한번더 꼼꼼히 닦아주겠습니다. 저 여행 다녀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건데 엄청 어색하네요. 여행 가서도 내내 브이로그 찍고 카메라로 저를 찍었는데 역시 브이로그랑 또이 뷰티 영상이랑은 참 차이가 큰것 같아요. 이제 클렌징 워터? 얘는 이렇게 펌핑 으악! 형이어가지고 편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좀 펌핑형을 쓰면 항상 좀 이렇게 방금 그랬던 것처럼 밖으로 뿌슉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펌핑형이 그렇게 편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부어서 쓰는 것도 충분히 편한 것 같은데? 제 뾰루지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클렌징 워터로 한겹 닦았는데 저는 한겹더 닦아줄게요. 여러분, 제가 전 영상, 그러니까 겟레디 윗미에서 저 이사 가게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새 집을 계약을 했어요. 이 이사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다잘 해결이 됐어요. 사실 그 영상을 찍고 다음에 좀 일이 풀리는 듯 했다가 엄청 극도로 안 좋게 치달은 후에 제가 파리로 떠나게 됐거든요. 저는 집이 없는 상태로 파리를 갔었어요. 근데 파리 가 있는 동안 우리 언니가 열심히 집을 보고 저한테 브리핑을 해줘가지고 파리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주인분들 뵙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저랑 언니가 100% 만족하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애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뭔지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말안할 거예요. 제가 이사 가서 집을 어느 정도 꾸민 후에 아예 집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꼭. 지금 이 집도 룸투어 보여달라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이 집이 지금 물건이 너무 꽉 차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안 되면은 못할 것 같아요. 상황을 봐서 제가 룸투어 영상을 가져오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게요. 너무 기다리시진 마세요. 룸투어 한다고 해도 되게 별거 없으니까. 아무튼 저는 화장을 다 지웠고요. 이제는 샤워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자꾸 감기네요. 씻고 올게요. 다 씻고 왔습니다. 헤라 립밤. 여기 뾰루지 보이세요? 진짜 속상해요. 이것 때문에 요즘은 피부를 진정 루틴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랑 좀 다르게 생겼죠? 얘가 2세대가 나왔어요. 얘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1세대. 얘가 새로 나온 2세대. 제가 방금 뿌린 거는 촉촉한 모이스처라이저고요. 여기 기본 산뜻한 타입도 이렇게 새로 나왔어요. 원래 어성초 스킨이 유리 용기였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고 나가기 힘들어서 맨날 집에 놓고 쓰고 이랬었는데 이제 플라스틱 용기로 바뀌어서 좀 가벼워지고 들고 다니기도 편해졌어요. 여행 갈 때 좀 아쉬웠거든요. 이게 무게도 무게지만 깨질까 봐 걱정됐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이 아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보면은 유리용기가 더 큰데 용량은 얘가 30ml가 더 많아졌어요. 크기는 작은데 좋죠. 그리고 어성초 스킨이 산뜻한 타입이 있고 촉촉한 타입이 있는데 기존 거는 여기 표시가 작아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됐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 세대는 이렇게 텍스트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눈에 보기에도 어떤 게 촉촉한 타입이고 어떤 게 산뜻한 타입인지 딱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세대가 1세대에 비해서 어성초 진정 성분이 3배나 더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성초에게 바라는 그 효과를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저는 이 두 가지 타입 중에서 이 모이스처라이저를 더 좋아하는데요. 이 촉촉 타입은 수분이랑 진정 성분이 더 들어가가지고 좀 더 촉촉해지고 진정 효과도 굉장히 좋아지게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얘를 가지고 화장솜으로 스킨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피부가 난리가 났을 때 어성초 스킨으로 스킨팩 해주면은 진짜 금방 잦아들거든요. 스킨팩으로 쓰다가 벌써 이만큼 썼다니까요. 피부를 아예 어성초에 절여버린다는 생각으로 스킨팩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성초로 진정 루틴을 돌리고 나니까 얘가 많이 잦아든 거예요, 이게. 원래 훨씬 더 빨갛고 아프고 거의 상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잠잠해지는 시기에 다다랐어요. 저는 화장솜 팩할 때 이렇게 얼굴을 아예 뒤덮어버려요. 이렇게 해야 푹 절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예전에 이 1세대를 사용할 때는 제가 얼굴에 뿌리려고 하면은 눈을 가리고 뿌렸어야 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얘가 눈이 따갑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 모이스처라이저는 아까도 저 보셨죠? 눈 안 가리고 뿌리는 거. 그냥 뿌려도 눈에 따가운 게 없어졌어요. 이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좀 더 펑펑 쓰게 된다 그래야 되나? 저 이거 며칠 안 됐거든요. 제 화장대에 항상 있어야 하는 친구가 돼버렸어요. 원래도 그랬지만 입까지 닫아버리고 머리를 말리고 오겠습니다. 방금 떼낸 친구들도 좀 촉촉해서 이걸로 그냥 결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진짜 모이스처 타입은 훨씬 촉촉해진 것 같아요. 한 번 더 뿌릴까? 이게 가벼워지니까 더 자주 뿌리게 돼요. 얘 완전 지갑 털이 범됐네. 큰일 났다. 이렇게 찹찹찹 흡수해주고 다음 진정 루틴은 어성초 앰플입니다. 얘는 얼마 안 남았어요. 딱 이번에 진정 다 시키고 나면은 새로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방울씩 흘려줬고요. 아니 어이없게 왜 여기는 또 부어오르고 그러지? 또 트러블 날라 그러나? 제가 미국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파리도 다녀왔잖아요. 이렇게 시차가 두 번이나 바뀌니까 아직도 정신이 안 차려져요. 파리에 있었던 것도 꿈 같고 지금 여기도 꿈 같아요. 항상 꿈꾸고 있는 느낌? 제가 미국 다녀와서는 시차 적응이랄 게 없었거든요. 시차 적응이고 뭐고 그런 걸 할 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몰아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감기 기운도 더 불어서. 빨리 현실 감각을 되찾아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크림은 포마드를 쓸 건데 포마드를 얼굴 전체에 바르면은 머리카락이 달라붙어서 가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마는 포마드 바르고 여기 볼이랑 이 아랫부분은 토니모리 약수 크림 바르겠습니다. 리치한 부분. 얘 진정시키려고 지금 제가 진정 루틴도 돌리고 있고 앞머리도 없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2주 뒤에는 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바이오더마 포마드. 이렇게까지 해주면 제 진정 루틴은 끝입니다. 그럼 이제 스킨케어 끝났으니까 잘 준비해봐요. 불을 다 꺼놓고 따뜻한 둥글레 차를 마실 거예요. 그리고 TV 보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듭니다. 차를 홀짝대면서 드라마를 보는데요. 저 요즘 나의 나라에 완전 빠져있어요. 라이프 온 마스를 제치고 제 인생 드라마 등극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혼자 훌쩍훌쩍 대면서 봐요. 눈물 참으려고 고개를 치켜들어 봐도 감독님이 시청자들 울리려고 작정했어요. 안 울 수가 없어. 알람을 맞추고 사그락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댕댕이 베개를 베고 잡니다. 오케이 구글, 불 다 꺼. 네, 조명 2개의 전원을 끕니다.